자,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본격 차별화라는 것인가? 예, 한번 읽어주시죠. 네,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검찰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에 대해서 여당은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네. 지금 공세를 펴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 혁신당이 닷새째 공식 입장을 내지 무. 않고 있습니다. 네. 조국은 정책 등 민주당과 이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화영 실형 뒤 조국 SNS에는 콩국수 사진, 혁신당의 묘한 거리두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네. 한때 이렇게 손을 잡았던 이들도 지금 이제 콩국수로 조롱을 하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네, 화면 넘겨주시죠. 네, 좀더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격화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더독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애초에 그리고 정의당을 처음에 지지했던 정의당의 기존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좌파 진영의 이념을 가졌긴 하나 순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의당이 망가져가는 것을 목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지를 철회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저도 많았거든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예. 있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의당이 원내 정당의 지위를 잃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의당이 정상화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다시 좀 정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죠. 사실 정의당이 외면을 받게 된게 민주당이 이중대를 네. 하면서 외면받기 그러니까요.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로 어떤 관계를 계속해 네. 나갈지 저희가 그또 정의당은 그 봐야 될것 짓거리를 같아요. 하면은 스스로가 이제 야, 너네들은 배지를 가지 자격이 없어라고 외면받을 예, 그 정도의 정화 기능은 있는 당이에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모인 사람들도 우리는 언더독에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친문 진영 어차피 이들 슬슬 나오고 싶어 하지 우리가 지금 여기 그 깃발이 될게라고 지금 꼽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의당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관측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드릴 테니까 예,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네.